민규는 키워드가 생규라고 해놨어. 아, 생규. 생규. 아니 멤버들이 자꾸 나한테 기가 세고 힘이 세다고 막 힘이 세. 하는데 기도 세? 사실 나 그렇진 않긴 하는데 멤버들이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어, 힘이 세? 헬스장에서도 막 벤치 100kg 막 들고. 아니 어깨가 힘을 딱 이렇게 힘을 좀 쓰면 체격이야. 딱 있지. 또 아니야,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일단 가을에 나와야겠네. 그래도 민규가 또 기가 또 세잖아. 김민규 씨. 야, 예. 밖에서는 습관적으로 예. 끼를 흘리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요. 끼를? 아, 구승관 씨 맞죠? 알지, 알지. 아, 너 왜 혼자 이런 거 들고 다녀? 놔두세요. 이게 김민규가 진짜 끼를 너무 많이 부려서 근데 끼를 약간 어떨 때 부르냐면 약간 출퇴근길 괜히 맞아 이게 대박이야. 내 피셜이 아니고 니들이 나 놀리는 거지. 이게 이제 팬사인회장에 들어가는데 그 잠깐 그 밖에서 팬들이 오늘 출근길 같은 경우 괜히 멋있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민규 씨 들어가신 분은 그 3초 사이에 자켓을 벗어. 자켓을 벗고 벗고 있었잖아. 자기 뭐 자켓을 벗고 어디까지 치는 거야? 거야? 자기 그 팔 근육을 괜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까지 그 3초에서 가면서 3두. 3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두를 치는 거야. 3두를 치는 거야. 괜히 막 민규야 부르니까 괜히 막 피곤한데 아. 하트 여기가 힘을 쫙 주잖아. 지키지.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장에서 괜히 이렇게 콘서트장에 팬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아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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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자기 바지 정리하는 척 옷을 그냥 복근 영상이 돌아다니길 봤어. 근데 저거는 자기 캠으로 찍히고 있다가 아는 거야. 알지. 여기서 힘 한번 줘서 약간 좀 옷 정리하는 맞아. 거. 맞아.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속살. 땀이 안 났어. 근데 땀 닦는 척.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너 나중에 저기 우리 나이 됐잖아? 뭐 혹시 조금이라도 나온 거 있으면 다 가리기 바빠. 가리기 바빠. 뭐 가리니? 제일 많이 가리니. 떡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여줘 그럼. 아니 그 뭐를? 아 좀 보여줘. 노출 하얀 속살. 하얀 속살 좀 노출해봐 그럼. 보여줘 봐라 봐라. 우리 봐봐. 배즙 노출해봐 그럼. 배즙. 오 왜 이렇게 꼭대기야? 너 딱지 않게! 장사스처럼 하라고! 대가가 오늘 축적이다! 어? 좋은 일 있어! 뱃살이 아주 하얗거든. 그래서 내가 눈을 확인해드리니까 영상을 가져왔어. 어? 영상 만나봐. 영상이 있어. 어디서 바뀌었다 그지? 자꾸 하고 진짜 아니거든 사실. 이거 그게 아닌데? 다른 멤버들은 없었던 특징이 다른 멤버? 이건 뭐 아는 사람들만 알 수도 있는데 호시가 화보를 찍을 때 약간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입 모양이 달라져요. 아, 입 모양이 많이 달라져. 아 근데 맞아 진짜. 약간 그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골반 이렇게 튀어. 맞아. 근데 이쪽 어깨 올라가지, 이렇게. 아, 호시 미안해. 호시 한번 보여주자. 아니야, 나는 일단 나는 그냥 보통은 사실 찍을 때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입 나온다. 야, 입 원래 하던 대로 해. 딱 이렇게 가지. 아, 조금 만들어졌다, 저거. 호동이들이 그러네. 호동이도 요거 나오거든, 이거. 턱, V라인 뭐. V라인 거의 없는데 소리 너무 앙증맞아. 소리 너무 앙증맞아. 오 뭐야 융별난을 그만 찍어 그만 찍어. 계속해서 우리 DA. 아 DA. 아 이거는 난 안전 인정해. DA의 키워드는 D소령. 아 D소령. 그렇지 그렇지 D소령. 이 뭐야? 무술 관련? 어? 어? 쌍절곤? 쌍절곤? 어? 무기의 소린데? 야 저거 잘못하자 머리속 때리면 기절하는데 저희가 이거 원래 말랑말랑한 거였는데 하기 직전에 약간 리얼감 안 산다고 바꿔왔어. 리얼 때부터 쓰던 건데 야 잘못하지만 아픈데 저거 머리 시작부터 쓰던 거야? 근데 진짜 영철이 조심해야겠다. 영철이 조심해야겠다. 너 나 타격하는 거 아니야? 막 돌다가 날라올 수 있어. 영아 멋있게 오케이! 화이팅! 노래가 있어요? 빨리 못 노래. 노래 맞췄어. 뭐야?
이거 얘 어디 쪽 떨어졌어 아까? 야 근데 오늘 DAC 혼자서 튀게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아 가죽이 조금 받쳐. 좀 오랜만에 연습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죽이 좀 덜 아프지. 나 돌아가는데 그 셀에서 그런지 소리가 되게 못 살아. 맞아요. 아닌데 내가 네 얘기를 들은 게 많은데 원래 사실은 그 무술로서도 부분 잘하잖아. 근데 입으로도 동료들 있잖아 멤버들을 그렇게 잘 때린대. 멘트로 팩폭러 장난 아니라고 그러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약간 시니컬한 게 있구나. 그냥 팩폭 그냥 천천살이. 지금까지 얘기 못했지만 우리 멤버들한테 솔직하게 하나씩 그냥. 그 대신 기분 나빠하기 없게야. 그래. 이거 우리가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 사실 아까도 보다시피 승관이 예능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평소도 이런 톤이 종종 늘는 거예요. 아~ 뭔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점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일상이 방송되는 그 일상에서도 뭔가 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진행병 같은 게 있구나. 근데 욕심을 내서 혹은 오기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불행해 보였어. 그래서 예능사. 수가 넌 알잖아. 팀 분위기 맞춰줘야 되잖아. 이게 불행하다니. 걱정을 해줘야 되지. 야, 나 불행하다는 소린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아, 김나빠가 근데 단어가 그게 고단해 보인다 이름도 좋은데. 불행해 보인다. 예능 끝나고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불행해 보였어. 불행해 보였어요. 준이 형, 준이는. 일단은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지. 말이 너무 많고 진짜 많아. 쓸데없는 말. 그리고 그 쓸데없는 말은 만약에 한 분을 받아줘. 그러면 한 2시간 캐. 맞아. 최다 준이처럼 생긴 사람들 원래 말이 없는데. 안 근데 거기서 한 번 안 받아주잖아. 또 자존심 세서. 불행하진 않아 준이는? 준이는 오히려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이 힘들 때가 있지만 자기가 힘들지. 그렇지. 멘트 주려. 있고 민기 형도 뭐 아까 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자기 잘생긴 게 약간 피지컬 좋은 게 지도 알잖아. 지도 알잖아. 그러면 이제 가끔씩 죄수 없을 때가 있어. 좋다. 맞아, 그럴 수 있어. 평소식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그냥 꼬여진 셔츠를 입을 때가 되게 많아. 그냥 자기 스스로 거울 보면서 와 이렇게 입어도 되게 멋있다. 근데 이런 거 아니 인정하잖아. 이건 진짜 미안하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줄 수 없는 거 알잖아. 알아, 네가 잘생긴 거 아는데 티 안 해도 돼. 다 아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인정을 해. 잘생긴 거. 다른 애들 팩폭하지 말고 네 스스로 니한테도 팩폭을 해봐. 네, 너는 어때? 저요? 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니, 그리고 애매. 애매해? 애매하다. 말 많을 때 싫어하고 말 없을 때 또 싫어해. 가끔씩 형 와서 야,
너는 왜 다른 애들랑 밥 먹었는데 나 안 불었어? 이래. 화났는데 준이? 시끄럽다고. 준이 깜짝 놀랐어. 제 기억했는데 빨개졌어. 제 기억했어.